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신학에서 교회사, 특히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안교성 교수입니다. 저는 이어서 아시아 교회사와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의는 중요한 학문적 흐름과 도서로 소개하는 걸 통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는 먼저 첫째, 새로운 교회사 이해, 둘째, 아시아 교회사, 셋째, 한국 교회사, 마지막 결론이고요. 제가 강의 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이 강의 안을 보게 되면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참고문헌을 통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새로운 교회사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회사는 서구 교회 중심적 교회사가 오랜 세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를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계 교회사라는 이름이지만은 실제 분량은 서구 교회사를 많이 다루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서구 교회사를 세계 교회사의 기준 아니면 정답처럼 생각해왔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 같은 것은 서양 교회사의 부록으로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균형 잡힌 교회사를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교회사의 동향이 나타났는데요. 첫째는 전 세계의 교회의 모든 일치와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교파 분열, 교회 갈등 위주의 교회사를 교회 일치의 교회사, 그리고 전 세계에 소속한 모든 교회를 균형 있게 다루는 에큐메니칼 교회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제3세계 교회를 강조하는 제3세계 교회사가 나왔고요. 또 이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교회 역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서구교회도 기존의 학문에 대한 반성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서구 교회들도 자신들의 교회사에 대한 관심이 잃게 됐습니다. 이러한 서구의 변화와 비서구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오늘날 새로운 교회사 담론이 나왔는데, 그것을 세계 기독교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전 세계에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그 교회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들을 중심으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기술하고 이해하자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월드 크리스천니티 혹은 글로벌 크리스천니티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 1910년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백인이었습니다. 곧 서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사이에 전 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비서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서구가 아닌 비서구가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서구 기독교를 영어로는 Christianity in the Global South 혹은 Southern Hemisphere Christianity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서구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비서구 기독교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과연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냐? 그건 더 이상 서구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 전 세계에 퇴진 다양한 중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심적 기독교, 곧 폴리센트릭 크리스찬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한 내용을 중요한 책을 통해서 한번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기존 세계 교회사의 대표적인 책을 들면요 많지만은 저는 윌리스턴의 책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구 중심적 그런 교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동양의 교회사로 제가 몇 권을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에큐메니칼 교회사에 관한 책이 한국에 번역이 돼서 이건 역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서구 교회사가 새롭게 변화됐다 그러는데,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초대교회 처음부터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를 동시에 균형 있게 다루는 그런 책들이 나와서 두 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날 새로운 담론인 세계 기독교 역사 담론이라는데 그런 사관이 출발되는데 결정적 역할한 두 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현실, 곧 비서구 기독교의 대두, 비서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약진에 대한 책을 또 하나 소개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세계 기독교 관점의 역사를 실제로 기술한 책들 두 권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는 아시아 교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전 세계는 복음의 그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세계 교회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치 서양을 통해서 계속 확장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서양교회 혹은 서구교회가 세계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세계교회 역사는 서구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산예로 초대교회 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은 전부 다 사도 요한을 뺀 모든 사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서를 보면은 도마는 인도, 나아가서는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설이 있었고요. 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도, 그 산티아고라는 말은 바로 야고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야고보가 적어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복음은 결코 서양을 통해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인구의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의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교회사는 언제부터 본격화됐냐면요, 그 전에도 역사가 있었지만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소위 탈식민지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돌보는 역사의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 선교 시대에 특히 아시아의 많은 각국이 새롭게 처음 혹은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이런 서구 선교 시대는 어떤 유산을 낳았는가 하면은요, 전 세계 기독교를 서구 교회의 확장사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시아 교회사가 잊혀지다 보니까 소위 잃어버린 아시아 교회사라는 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주로 서구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다 보니까 소위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서구 교회는 잘 아는데 아시아에 있는 이웃 교회들, 곧 자매 교회들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로마 교회, 영국 교회, 혹시 미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에 대해서, 또 아니면 중국 교회에 대해서, 또 대만 교회에 대해서, 홍콩 교회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데 바로 이런 이웃을 알아가는 그런 욕구가 교회사에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각국은 그 기독교들은 자기 역사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각국의 교회사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근대 교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서구교회 선교의 역사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때는 교회사와 선교 역사가 서로 갈등의 구조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도 같이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에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아시아 기독교 사학회라는 학회가 생겨서 한국의 아시아 교회사를 보급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특히 아시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시아 국가에 선교 역사와 교회 역사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그 각국들이 스스로 역사를 할 때 도움을 주자는 이런 목적을 통해서 학회가 생긴 바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교회사와 관련된 몇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시아 교회에서 대한 관심은 한국 내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사가들이 이와 관한 책을 냈지만은 아쉬운 것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학자들에 의해서 또 서구 학자이긴 하지만은요, 아시아 교회사가 나왔고 이것들이 한국에 번역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새로운 담론을 반영한 그런 책들이 나왔는데요. 서구 학자이긴 하지만은 비서구의 역사를, 소위 문헌 중심의 역사를 쓴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장신대에 있는 역사신학 교수들도 바로 이 아시아 교회사에 대한 중요한 담론들을 모은 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내용인 한국교회사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사에는 가톨릭 역사와 그리고 개신교 역사, 그리고 그 밖에 성공회랄지 아니면 정교회 역사가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시간상 개신교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 역사에는요,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 다양한 사관들이 한국교회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선교사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는 역시 민족의 교회, 한국의 현지 토착교회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던 민족교회 사관,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나 이 안에도 주로 교회사 관점으로 보고 있는 내재적인 관점인 교회사, 아니면은 기독교를 하나의 운동으로 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좀 더 폭넓은 기독교사적인 접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민중에 대한 관심과 민중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이것이 반영이 된 민중교회사관도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사관들이 있는데요. 섭리사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섭리사관은 본교의 한국교회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쳐주셨던 김인수 교수님의 사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한국교회사는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깊은 내용은 살피지 못하고 전체 역사의 흐름을 개간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사, 특히 개신교 역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서양에 개국을 했던 개국 이전의 역사. 이때는 이미 초기부터 시리아 교회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경교가 한국까지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개국을 전후해서는요, 그 당시 한국이 세국 정책을 이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그런 선교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가톨릭 같은 경우는 스스로 기독교 서적을 연구했던 분들이 중국에 나가서 복음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개신교 같은 경우는 만주 등 외국에 나갔던 분들이 선교사와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복음을 역수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개국 이후는 해방 전까지 2기라고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둘로 나눠보면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전에 개국 이후와 일제강점기까지의 시간. 이때는 소위 복음을 받았던 선교사 지도하에 있었던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지도력을 갖는 민족교회로 나오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과제와 더불어 교회 역시 소위 저항적 민족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해방 이후 선교 100주년이 된 1984년까지 역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본교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화 측의 경우 1959년에 교단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해방 그리고 국가 및 교회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단 설립 이후 선교 100주년까지는 교회 성장, 민주화운동, 민족 복음화에서 세계 선교,
그리고 선교의 폭을 넓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관점의 대두, 그리고 흩어졌던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일치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 100주년 이후기에는 세계화의 상황 가운데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고요. 시민사회 중요성이 대두되고 동시에 고령화가 나타나고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교회 성자의 둔화를 맛보게 되고요. 안티 기독교라는 현상을 맛보게 되고 이와 동시에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정의, 평화, 환경, 생명 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상의 내용을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낙준의 선교사관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민족교회사관 중에 교회사적 관점은 민경배의 책, 기독교사관의 책은 이만열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에서 나온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중교회사관은 가톨릭의 사관이긴 하지만은요, 문규현 신부의 책을 살 수 있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책이 나올 것인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섭리사관에서는 김인수 교수님의 책을 소개했고, 그리고 교단의 역사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역사는 광부의 마음입니다. 많은 것을 캤지만은 그 안에 작은 귀한 금속 내지 보석을 찾을 때 기쁨을 얻듯이 결코 역사는 쉬운 학문도 편한 학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고 따라서 기초학문이 되며, 그러나 동시에 역사 자체가 고유한 학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광부의 마음으로 호기심과 인내와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역사의 연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한다면 언어를 많이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사전, 지도, 개론서 등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런 도구를 소개함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전으로는요, 아시아 기독교를 소개하는 사전이 나와서요, 매우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도가 있는데, 먼저 최근에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관련해서도요, 세계교회 확장에 관한 통계를 중심으로 한 서적 및 지도가 나왔고요. 특별히 비서구 교회의 약진을 대표로 소개하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이상의 지도 그리고 기타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에 기쁨과 새로운 학문의 경향을 잘 이해하는 그런 지식의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